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네미시스 딜레이와 벤트리스 리버브를 한꺼번에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해 내는 이펙터 콜라이더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하기 이전에 이미 버즈뷰에서 엄청 팔렸대요. 아, 그래요? 네. 이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다뤄봤던 네미시스 딜레이랑 그렇죠. 중간에 이제 벤트리스 리버브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 중요 엔진들만 가져와서 결합을 해서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뭐 월러스 오디오에서도 그랬었고 자신의 브랜드의 히트작들을 잘 어울리게 믹스해서 한 이펙터 안에 넣어서 출시하는 경우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이는데 소스 오디오도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네미시스와 벤트리스를 합쳐서 이 콜라이더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움직임을 지금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러니까 요 기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딜레이와 리버브를 하나의 페달로를 좀 대표적인 페달 중에서는 템퍼스 그렇죠. GFI 시스템 네네. 템퍼스는 아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소스 오디오도 아마 그런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스 오디오사에서 직접 엄선한 총 12가지의 딜레이와 리버브 엔진들을 음흠. 베스트셀러 네미시스 딜레이와 벤트리스에서 채용하였으며 컴팩트한 하우징 속에 막강한 성능과 단순한 조작성까지 담은 제품입니다. 콜라이더는 풍부하고 깊은 톤부터 빈티지 아날로그, 테이프, 오일캔 딜레이, 스프링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시워 리버브 등 매우 다양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한 모델로서 아날로그 드라이 스루 기능과 스테레오 인아웃 바이패스 방식 선택까지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스 오디오의 히트작인 네미시스나 벤트리스와 같이 이펙터 중앙에 12가지 엄선된 딜레이 및 리버브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이펙터 엔진 셀렉트 노브를 채용하여 즉각적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펙터 엔진에는 룸 리버브, 네. 홀 리버브, 트루 스프링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쉬머 리버브, 그렇죠. 이돔 리버브, 스웰 리버브,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 리버스 딜레이, 오일캔 딜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 있었고 다 했네요. 그렇죠. 스테레오 인아웃을 지원하고요. 독립적인 두 개의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두 개의 고용량 페달이 핵심적인 기능을 한 이펙트에 넣었으며 딜레이 혹은 리버브를 사용해도 아날로그 드라이 스루 경로가 확보되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공간계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트루 바이패스, 버퍼 바이패스 또는 리버브 트레일이 추가된 소프트 바이패스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요.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외장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 시 최대 128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콜라이더는 이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페달이지만 저희가 늘 소개를 시켜드리죠. 뉴로 모바일 앱 또는 데스크탑 에디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멋진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양 옆과 위쪽으로 스테레오 인아웃과 미디인 미디 스루 단자, 뉴로 에디팅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롤 인풋과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는 페달 인풋, USB 연결 단자를 제공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펙트 엔진 셀렉터가 있습니다. 12개의 다양한 딜레이와 리버브를 손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 딜레이 타임과 리버브 프리 딜레이 값을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와 리버브 디케이 값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1과 컨트롤 2가 있는데요. 이펙트 엔진 설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 리버브 선택 시 컨트롤 1은 베이스, 2는 플레이트 사이즈, 디지털 딜레이 선택 시 컨트롤 1은 모듈레이션 뎁스와 2는 레이트. 이처럼 각 모드에 맞도록 용도가 즉각적으로 변경되어 사운드 메이킹 시에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비트 디비전 토글이 있고요. 4분 음표와 전 8분 음표, 세입단 음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노브 토글이 있는데 스위치를 이용해서 리버브와 딜레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운데 락이 위치하게 되면 모든 컨트롤을 고정을 시켜서 라이브 시 우발적인 충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밟으면서 노브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은 프리셋 스위치와 프리셋 LED가 있는데요. 이펙트 설정 값을 손쉽게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고 불러온 프리셋을 LED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딜레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딜레이를 켜거나 끄고요. 탭 템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리버브 스위치가 있고요. 리버브 효과를 켜거나 끕니다. 연주 중에 누르고 있으면 홀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소스 오디오사의 이펙터와 마찬가지로 콜라이더는 매우 방대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촬영 시간 관계상 이펙터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오디오사의 핵심 기술인 뉴로 에디팅 앱을 사용하는 리뷰는 기회가 된다면 꼭 추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기존의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뭐냐면은 핸드폰 연결, 스마트폰 연결하고 그걸 누르면서 바꾸고 뭐 자체로만으로도 이제 활용도가 높긴 했었지만 약간 뭔가 복잡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가고 있어요.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설정을 할 때 토글 스위치를 이동을 해서 딜레이를 설정을 할 때 딜레이 쪽으로 해서 딜레이 설정, 리버브 설정할 때 리버브 쪽으로 해서 리버브 설정하고 가운데다 두고 딜레이를 켜고 리버브를 켜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버브와 딜레이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고요.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딜레이 같은 경우에 디지털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귀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네미시스의 딜레이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삽입을 한 이펙터일 텐데 예전에 심하게 느껴졌던 이 뽕끼 같은 게 좀 사라진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저도 아까 그 촬영 시작 전에 네? 잠깐 이제 연결하느라고 잠깐 소리 네? 들어봤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이게 사실 좀 기분 탓인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바뀌었다 뭐 이거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두 개의 엔진을 이제 섞어 쓰면서 뭔가 바뀌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기본적으로 글쎄요 이 세팅 그 값 자체 뭔가 네? 밸런스를 좀 조정하셨나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는 맞다라는 걸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딜레이 엔진을 바꿔볼 텐데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있는 토글을 딜레이로 변경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보이시죠? 네. LED가 이렇게 바뀌면서 딜레이만 변해요. 딜레이만 변하고 예를 들어서 리버브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리버브 엔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아날로그 딜레이로 바꾼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네요. 자, 다음은 테이프 딜레이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리버스 딜레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뒤가 그죠? 오일 캔 딜레이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좋네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리버브 사운드 쪽을 들어볼 텐데 우선은 룸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딜레이를 끄고 리버브를 켜서 좋습니다. 좋네요. 홀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명합니다. 트루 스프링 리버브.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입니다. 쉬머.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일단 세팅 자체 밸런스를 좀 잘 잡아 두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시간의 제약에 따른 리뷰를 하다 보니 네. 뭐 얘를 뭐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사용해 보고 리뷰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유저 친화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리뷰긴 리뷰인데 저희도 사실 비슷해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돈 주고 구매를 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얼마나 유저들한테 편안하게 다가오는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저희가 형이랑 저랑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뭐를 이거를 내가 편하게 쓰려고 하는데 이거를 편하게 쓰려고 하다 더 복잡해지고. 더 머리 아파지고 그 소리를 하나 쓰겠다고 막 더 이런 기조를 확실히 저희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리뷰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빠릿빠릿한 녀석들이 좋지. 막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막 굉장히 막 딥하게 공부를 하면서 또 접근하는 또 여러분들의 성향이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에 따라서는 어쩔 수는 없겠지. 또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마치 약간 튜닝 값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어떤 뭔가 좀 밸런스를 좀 더 찾은 것이 아닌가. 왜냐면 어쨌든 두 개를 섞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좀 지점을 찾아서 좀 기본적으로 세팅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모드가 남아 있고요. 일단 이 돈 모드. 네.
자, 다음은 스웰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륨 주법을 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리버브는 슈머를 선택을 하고요. 딜레이는 아날로그를 선택을 한 상태로 두 가지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은총 씨가 조합을 하나를 네.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딜레이에서 하나 골라주시고 네. 리버브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그거를 섞어서 한번 사운드를 들려드려 볼게요. 네.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네. 마음이 딜레이 들었던 상태에서 게 네. 오일캔이랑 네. 아, 제가 잘 안 보이네요. 트루스프링이 아니고 얘였나? 네, 이름. 아마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섞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약간 소스 오디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형이랑 저랑 둘 다 있죠. 약간 있었어요. 있죠. 있었는데 이 굉장히 많이 왔다. 많이 왔고 워낙 원래 이제 공간계도 그렇고 잘 만드는 회사였으면 분명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했던
약간 뭐랄까 개발자가 약간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유저들 입장보다는 개발자 입장에서 많이 접근했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만나본 이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고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뭐 뺄 것 없는 완벽한 공간계 종합 선물 세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네요. 우리가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유저 친화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그러니까 처음 몰랐네요. 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콜라이더 딜레이 리버브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콜라이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탕자. 네,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약간 괘씸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네. 두 개 처음부터 내놓고 결국 그쵸. 그러면은 벤트리스랑 네메시스 산 사람이 뭐가 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지금 제 주위에 네메시스랑 벤트리스 두 개 올려놓은 사람 실제로 있거든요. 네네. 빡칠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사실 이거요 딜레이 공간계 페달을 만났을 때 저희가 극찬하고 좋아하는 것에 포커스가 사실 좀 두 가지입니다. 네. 뭐냐면 당연히 일본 소리겠죠. 네. 당연히 일본 소리고 공간계 소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내가 손쉬운 조작으로 그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지기 복잡해서 자꾸 우주로 가는 소리가 나면 네.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조작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우면 짜증나죠. 그래서 저희가 칭찬했던 브랜드들이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쉬워요. 맞습니다. 쉽고 양질의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소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딜레이 페달이나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뭐 타이프가 뭐 한 20개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뭐 종류가. 여러분들 다 안 쓰잖아요. 솔직히. 다 못 쓰시죠.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자주 쓰는 거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조작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전 소스 오디오나 배트리스는 우리 이만큼 있는데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 약간 이 느낌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근데 공부가 그 이만큼 사실 쓰고 싶지 않고 나는 몇 개 좋은 소리로 잘 사용하고 싶은데 네. 너무 투머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두 개가 합체되고 딱 핵심적인 맞습니다. 것들이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드디어 발매된 완성형 소스 오디오라고 네.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랑 동일한 의견이고요. 뭔가 이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니네 소리 정말 좋은데 불편해.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아 그러니까 소리 많은 거 알겠고 너네들은 유저 친화적이라고 다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 너무 불편해. 맞아요. 그러니까 조작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서 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고심을 했을 것이고 점점 저도 중간에 다뤄봤던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요 콜라이더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나. 네. 앞으로 좀 더 진화되고 좀 더 편안한 방식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 기대가 되는 리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9.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쳐보고 솔직히 제가 예전보다는 리뷰할 때 우와 이런 거 좀 많이 줄었죠. 네. 이제 팩트함 이제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다른 컨대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이거 사람은 구매 의사였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이거 딱 듣자마자 이걸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딜레이와 리버브, 양질의 딜레이와 리버브, 그리고 약간 멀티 형태의 리버브를 찾고 있었던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보고요. 2020년도에도 출시될 소스 오디오의 새로운 신제품들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